문부행TV의 지식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21일날 초거대 괴물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구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문들 보면은 초거대 괴물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온다 라든지 뭐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기사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보시면요. 크기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지금 뭐 칼리파보다 제일 큰 빌딩보다 이 정도 크다고 하는데 1500m면 엄청 크네요. 그죠? 이거 만약에 지구에 부딪힌다면 지구는 이제 제2의 공룡 멸종시기를 맞게 되겠죠? 여러분 공룡, 여러분 지금 정설, 공룡이 멸종한 이후 정설로 되어 있는 게 소행성 충돌이죠.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태양을 덮고 그래서 아주 추운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막 죽고 그래가지고 그죠? 공룡이 멸종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세계 최고 마천루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보다 큰 거대 소행성이 21일 지구를 스쳐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밤 9시 45분 그러니까 내일 9시 45분에 지구궤도에 접근한다고 하는데 1997년에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인 더 선은 이 초대형 행성을 두고서 괴물 소행성이라고 지칭을 했다고 하네요. 1997년에 일본 국립 천문대에서 관측됐다고 하고 예. 당시 1997 BQ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 670m에서 1.5km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죠? 예. 초당 11.68km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근데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 지구로부터 약 611만 5,507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16배가 먼 거리니까 부딪힐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죠? 야, 그래도 여러분 진짜 과학이 이렇게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는지도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고 참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과학 기술로는요 그렇죠 그 우리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그 충돌할 만한 거리 충돌할 수 있는 행성이 우리가 대처하기도 전에 접근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997BQ는 아폴로 소행성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 1억 5,50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1.3 천문 단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근 지구 천체로 등록돼 있다. 1.3 천문 단위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1.3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사는 직격 1km의 소행성도 지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지진과 쓰나미 등을 일으켜서 재앙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소행성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진짜 지구 생명체에 큰 영향을 지금으로서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소행성이죠. 그래서 나사는 직경이 약 10km에 이르는 소행성이 6,500만 년 전 유카타 반도를 강타했을 때 공룡이 멸종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소행성과 혜성 및 기타 물체를 2천여 개를 추적하고 있는데 나사는 이번에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 역시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한 이후 면밀하게 감시해왔다고 하네요. 야, 나사 열일하네, 그죠? 나사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궤도를 바꾸는 더블 소행성 재방향 실험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나사 열일하네, 진짜. 그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21일에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요. 지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구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 끊임없이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기사 경향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수시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